전문적으로 공부한 거잖아, 전공이. 자기 전공에 자신 있다는 사람을 저는 열에 한 명 만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강의할 때 물어봐요. 혹시 자기 비즈니스 관련된 책 50권 이상 읽으신 분? 뭐 100명 중에 한 3, 4명?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스펙은 있지만 실력은 없는 거예요. 세계에게 진짜 한 80%, 국민의 80% 이상은 영어 공부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영어 공부 잘하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계획도 아니고 목표. 내가 어떤 계획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과. 결과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인 문해력이 2등급이에요. 토론이 안 되는 등급이에요. 아니, 나는 뭐 독사는 머리가 아니네, 나는 뭐 의지박약이네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좋은 피격거리를 먼저 주고 싶어요. 언어가 개발 발견된 지는 몇천 년밖에 되지 않아요. 진화가 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5만 년이었는데 요즘에는 1만 2천 년까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뇌 상태가 아니었고, 근데 내가 원래 독사는 머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독사는 머리가 아니었어요. 희한하게 책을 열심히 많이 읽으면 독사는 뇌가 아니었는데 독사는 뇌로 바뀝니다. 이게 뇌 가소성이라 하는 건데, 뇌 가소성이 뭐냐면 내가 어떤 분야의 초보자면 내 신경이 별로 그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속도가 초당 한 뭐 10kb? 2분의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섬유 연결이 시냅스거든요.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신경섬유들이 더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광케이블이 되는 거죠. 초당 뭐 기가로 되는 거죠. 독서하지 않는 뇌를 독서하는 뇌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다? 네, 독서를 해야 된다. 어차피 먼 책을 읽는 간에 아인슈타인도 책 읽으면 이게 남지가 않아요. 주제만 남는 거지. 처음에는 편안하게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내가 책과 친해진다. 보통 66개. 한 10주 정도만 하루에 한 2시간, 1시간에 2시간씩 꾸준히 읽게 되면 독서가 이제 편해져요. 조금 더 욕심이 좀 붙으시고 습관이 붙으시면 개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독. 하나로 파고들기. 계보에 따라 읽는 거. 예. 기자님도 일에 필요한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 파보는 거죠. 한 50권 정도. 그렇죠. 전공이나 자기 직업 관련된 책을 50권 이상 안 읽으신 분이 태반이거든요. 자기 관련된 분야에 한 50권, 100권 정도 읽으면 그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 일이 훨씬 더 원활해지죠.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서평을 쓰는 거죠. 그렇죠. 독후감 써야 돼요. 글쓰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빨리 잊어요. 서평을 쓰거나 요약을 하거나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그렇죠.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어렵죠. 귀찮고 힘들죠. 그렇게 할 때 기억이 잘 났습니다. 고약가님이랑 저는 그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초고부터 오탈자까지 잡느라고 몇십 번을 봤는데도 저희도 어디 강연을 갈 때 그 책을 다시 읽습니다. 작가조차도 그 정도인데 이걸 한 번에 읽고 책을 이해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상. 막 속독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속독에는 뭐 기술을 배운다고 여러분 제가 볼 때 속독이 되진 않고, 예를 들어 제가 어저께 어떤 영어 관련 책을 2시간 반만에 다 읽었거든요, 300쪽짜리 책을. 왜 다 읽을 수 있냐? 일단은 거기서 인용한 책을 거의 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거기 그 인용문이 많아요, 되게. 전 그걸 다 스킵할 수 있죠? 영어에 대한 내용은 좀 알죠? 후루루룩 읽는데 핵심 파악하는데 한 3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칼포퍼, 뭐 철학책을 갖다 줬다. 한 달이 걸려도 못 읽어요. 왜? 잘 모르는 분야고 내가 아직 잘 친해지지 않은 분야니까.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독서를 해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소설책까지도 안 해도 돼요. 판타지, 무협지, 로맨스 재밌는 거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만화책이라도 보라고 좀 강추를. 왜냐면 뭐 명작 명작들이 많거든요, 만화책들에. 네. 그러니까 활자랑 친해지고 네. 자기 전문 분야 책 읽으면서 실제 자기 일하는 것도 도움도 받고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슬슬 굳이 옆에 잔소리 안 해도 알게 되고 스스로 이제 독서법 뭐가 더 필요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냥 막연하게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하자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함께 하자. 저희 인생 공부의 모토가 너 혼자 공부해가 아니라 함께 공부합니다거든요. 실제로 함께 공부할 때 똑똑해집니다. 예. 제 책에 나와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뇌의 가소성 말씀드렸죠. 뇌가 변하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20대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비닛빛 부익부예요. 많이 알면 효율이 높아져요. 그게 책 읽는 속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책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 빨리 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억도 많이 남죠. 왜냐면 장기 기억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해조선이 되는 거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도 충분히 크거든요. 최근에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몇십 년 만에 공장을 철수했어요, 독일로.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자동화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보다 한 단계 더 윈 것 같아요. 무한 경쟁 시대인데 빠른 무한 경쟁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박사받고 저는 공부를 되게 못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부법 책을 더 쓰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꼴찌로 살아남았거든요. 어느 집단에 있어도 항상 문 닫고 들어가고 또 문 닫고 들어가고. 박사인데 IQ도 별로 안 높아요? 안 높아요. 그 박사 할 수 있는 밑에 커트라인을 딱 걸치고 계세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두 가지를 충족시킨 사람이에요. 뭐? 꾸준히 제대로. 그 앞에 하나가 이제 붙어야죠. 결심이 붙어야죠. 그러니까 2017년은 여러분이 결심을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결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 잠재력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잠재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것이 실제 퍼포먼스에 중요한지 그것이 돼야지만 잡고 있는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게 약간 뜬금잡는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어떤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문해력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문해력이 높아지면 사회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본인도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 딸 아들들이 다 잘 사는 세상에 오는 게 제 꿈이에요. 진짜로 26개월짜리 딸이 있습니다. 되게 귀여운데 그 친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활퇴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20대, 30대 친구들이 능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 친구들이 능력이 없는데 과연 저 딸을 칼퇴시켜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총체적 행위의 귀결점은 뭐다? 내 딸의 칼퇴. 그게 진짜예요.